안녕하세요. 유진석 명작입니다. 호랑이 인자. 오늘은 호랑이 인자를 가지고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랑이 인자. 자축인묘 신사 오미신유술에 12 지지 중 세 번째 해당이 되는 호랑이 인자가 있는 사람들. 특히 일지에서 호랑이 인이 있는 사람들 다섯 가지 유형하고 그 다음에 대운에서 인대운이 될 때 이것만큼은 참고해봐라. 정확도가 높더라. 강의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지에서 다섯 개 유형이 있습니다. 갑인일주가 있습니다. 갑인일주가 있습니다. 자, 갑인일주. 그 다음에 병인일주가 있습니다. 병인일주. 그 다음에 무인일주가 있습니다. 무인일주. 그런데 경인일주. 그 다음에 이민일주가 있습니다. 이민일주. 자, 이렇게 다섯 개 일지에 호랑이 인자가 있는 사람들. 특히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40대, 50대, 60대 이 정도 가장 중요한 시기에서 결혼 생활을 이 인자를 갖고 있는 사람이 결혼해서 살면서 이 사이에 40대, 50대, 60대 사이에서 호랑이 인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 딱 두 가지만 주의하라. 어떤 부분에서 이 자리는 배우자 자리죠. 배우자와의 관계 문제겠죠. 배우자와의 관계 문제. 두 번째는 뭐냐? 이 자리가 주거자리겠죠. 주거자리니까 여기서는 부동산에 관계된 걸 이야기할 수 있겠죠. 부동산, 집에 관계된 것, 집, 아파트, 주택, 여기에 관계된 부분. 호랑이 인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호랑이 인자. 갑인, 병인, 무인, 경인, 이민. 이 중에서 이건 간여지동이라고 그럽니다. 간여지동. 간여지동을 갖고 있으면 당사자가 간목을 갖고 있고 배우자가 오행상목 같이 같은 오행을 가지고 있다 해서 서로가 동격, 격이 동격이다면 친구 같은 그런 관계로 부부가 유지되겠죠. 자,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호랑이 인자를 일지에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경인일주하고 그 다음에 갑인일주 이 부분을 갖고 한번 제가 이야기를 특히 해보고자 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배우자 문제에서 주거 집 문제, 그러니까 이것은 돈에 관계된 거겠죠. 재물에 관련된 부분에서 재물 이 부분에서 굉장히 아픔을 겪을 수 있다 이걸 이야기했죠. 아픔이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재산에 관계된 부분에서 크게 40대, 50대, 60대 사이에 정말 피눈물이라고 제가 표현할게요. 피눈물나게 큰 고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특히 이 두 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부동산 문제로 쪼개진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쪼개진다. 분리된다 이걸 이야기해주죠. 분리. 분리라는 것은 재산이 확 나가버린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재산 문제가. 그래서 정말 노력하고 수고한 그 돈들이 일순간에 문제가 있어 나간다. 어떤 부분에서 소송 문제, 소송이 걸린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렇지 않으면 어쨌든 한 번에 이런 큰 돈이 빠져나가게 된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산재, 흩어질 산자, 재물재자, 산재, 재물이 크게 흩어진다. 그래서 호랑이 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일지에서 이걸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배우자 문제로 인해서 산재, 부산,
소송, 시비 여러 가지가 일어나니까 이혼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주의를 하라. 참으로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부동산 주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송사 시비가 일어난다. 그래서 크게 손실을 볼 수가 있다. 한 번에 돈이 훅 나갈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혹시 40대, 50대, 60대 호랑이 인이 있는데 일주를 갖고 있는데 특히 대운에서 인대운이 들어온 사람, 인대운이 들어온 사람들, 인대운이 들어온 무조건 누구를 막론하고 인대운이 들어올 때는 굉장히 큰 아픔을 겪을 수 있다. 어떤 부분에서 돈 문제, 시비, 송사, 법적인 문제에 의해서 큰 돈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호랑이 인이다, 인대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은 한번 확인해 보시라. 한번 확인해 보시라. 그래서 제가 인대운에 있는 사람들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공무원이나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괜찮아요. 주의를 하면 괜찮은데 얘기는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사람들 정말 위험할 수 있는 것이 인대운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겁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30년 해보니까 곳에 그것이 나와 있는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걸 30년간 적용을 시켜보니까 정말 많이 맞더라 이걸 이야기죠. 그래서 혹시나 사업 장사하는 사람들 임대운이 10년인데 그 10년 사이에 반드시 한번 꼬꾸라진다도 크게 꼬꾸라진다는 걸 이야기죠. 손해보다가 왕창 손해봐요.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뭘 갖고 들어오냐면 몸에 상해를 받겠죠. 상해 수술이라도 갖고 들어온다는 걸 이야기죠. 외과적 수술이잖아요. 외과적 수술이다 이걸 얘기해. 다치거나 이런 부분이 어쨌든 들어온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인대원에 있는 사람들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세무 문제든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조금 주의를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배우자 문제에서 결혼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나 병인과 무인이라 해서 안전지대는 아니다. 왜? 인 자체를 가장 괴롭히는 것이 신이다. 이걸 이야기해줘요. 신. 일순이가 신이다. 대원에서 다시 예를 들면 이 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 대원에서 신대원이 들어오는 사람들, 인신상충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 굉장히 아픔이 있다 이걸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뱀사자가 있는 사람들, 뱀사자 대원에서 사대원이 들어오는 사람들, 사가 들어오면서 인사형사를 한다. 인사형사를 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주의해야 한다. 어떤 부분에서 배우자 문제에서 서로가 결별할 수가 있다. 혹은 주거 부분, 부동산 부분 이런 문서를 잡고 난 다음에 이 대운에서 크게 세무 문제나 여러 가지로 고통을 받을 수가 있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하튼 배우자 자리를 충원하니까 이때는 서로가 분리돼서 살든지 혹은 함께 살게 된다면 이 시기에 배우자 문제로 서로가 아픔과 곤욕,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시기에 들어올 때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좋은가? 그러니까 대운에서 이렇게 신대운이 들어가 사대운이 들어올 때 배우자 자리를 까고 들어오니까 그런 시기는 내 사주 원국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미리 아 이것이 나에게 괴롭히면서 들어올 수 있겠구나 조금만 생각해보면 되고 부동산에 관계된 부분은 특히 더욱더 꼼꼼하게 해야 한다. 왜? 한 번에 왕창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신인이란 글자는 인이나 임대운이 들어올 때는 임대운은 작은 손실이 아닙니다. 한쪽이 아장날 정도로 큰 손실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임대운이 들어올 때 그런 부분에서 아픕니다. 그러니까 임대운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이루어진다, 이걸 이야기해줘요. 종교가 바뀐다, 개종된다. 종교가 개종될 정도면 굉장히 고통을 받는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안 믿는 사람은 인대운에서 누군가를 찾게 됩니다. 의지하게 되죠. 대부분이 불교 찾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보다는 어쨌든 종교를 찾게 되고,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뭔가 아니니까 종교를 믿지 않든지 아니면 타 종교로 바꿔보고자 한다, 이걸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 쪽으로 많이 인대운에 들어오게 된다. 그 정도로 인이란 글자가 고통을 주게 되면 큰 고통을 준다, 이것을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강의하는 것은 사주에서 인대운이 들어와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인대운이 지난 사람들 참고해 보시라, 이걸 이야기죠. 그러면은 누군가가 또다시 인대운이 들어올 때 그럴 때 이야기해 줄 수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이런 아픔들이 있다, 겪을 수 있다. 단 제가 여기서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많은 사람들을 상대해 봤죠. 많은 사람들을 상담해 왔습니다. 상담해 왔기 때문에 이것이 맞냐 안 맞냐를 인대운에 있는 사람들을 확인을 하고 그 확인을 통해서 데이터를 낼 수가 있고, 그것이 맞지 않으면 제가 이 자리에서 이것을 강의할 필요가 없겠죠. 강의하면은 엉터리가 되겠죠. 그러나 대부분이 인대운에서 아픔을 겪더라. 특히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특히 주의를 하라. 직장인들은 그래도 우산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약하지만은 사업하고 장사하는 사람은 직접적으로 당할 수 있는 기운이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자영업자들은 인대운에서 아픔을 크게 겪더라, 이걸 이야기해 주죠. 어떻게 해서든지 가장 믿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아픔을 겪든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시기는 돌다리를 두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주에서 인자, 일주에 호랑이 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 일지, 그 다음에 대운에서 인대운에 있는 사람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개의 일지가 있다. 다섯 개의 호랑이 일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갑인과 경인, 특히 배우자 문제에서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과 서로가 상반돼서 대립이 심할 수가 있다. 그런 부분에서 잘 참고해서 슬기롭게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